자, 이번에는 기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하 문제. 기하가 저는 잘 어려워요.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지, 공간 감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기하가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네,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A 이런 점이 있는데 XY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은 P라고 합니다. 그러면 XY 평면에 대칭이니까 z 값만 바뀌었겠죠. 그래서 a는 1, 2, 1, 3이면 p 값은 2,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를 yz 평면에, 그러니까 x 값만 부호가 바뀌었겠죠. q라고 하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그래서 pq를 구하면 2 마이너스 2, 4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이지. 워낙에 a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 6의 제곱. 그래서 16 플러스 36, 52. 4, 30이니까 2루트 13이 되겠습니다. 자, 한 좌표가 한 초점 좌표가 이거인 쌍곡선. 자, 쌍곡선 나왔어요. 쌍곡선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자, 3루트 2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3루트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주축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쌍곡선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뭐, 자, A 값을 일단 구해야죠. A 값, 에헤이.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X가 1일 때, 아니, 잠깐만. 자, 그 쌍곡선의, 쏘리. 쌍곡선의 접선, 그러니까 쌍곡선의 definition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6는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초지점, 꼭지점의 제곱이, 아니 초점의 제곱이 되겠죠. 3루트 2의 제곱. 그래서 a제곱 플러스 6은 18. 그래서 a제곱은 12, a는 2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뭐 상관없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는 2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 값이 사실 2루트 3이 되는 거고, 곱하기 1을 하면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답을 골라야 되는구나. 2루트 13이면 답이 여기 있고. 다행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그 다음 문제, 좌표 평면에서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이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이라를 구하는 문제죠. 근데 코사인 세이라는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좌표 평면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벡터의 문제인데, 이 각도 세이타 값은, L1 벡터가 있고, L2 벡터가 있을 때, 다 벡터죠. L1 벡터와 L2 벡터의 내적을 L1 벡터의 매그니튜드와 L2 벡터의 매그니튜드로 이렇게 하면 이게 코사인 세이타가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L1과 L2를 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걸 L1이라고 하고 이걸 L2라고 하면 L1은 사실 2, 1이 될 거고, 이거는 1, 3이 될 겁니다. 이 밑에 거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L1의 절대값은 2제곱 플러스 1 times 1제곱 플러스 3제곱에다가 L1, L2니까 이거는 자, 뭐의 매그니튜드가 될 거냐 하면 2, 3의 매그니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래, 여기서 루트 5, 루트 10, 이거는 이거의 매그니튜드니까 4, 9의 루트. 잠깐만.
그래서 5 잠깐만 뭐 이상합니다. 자. 아, 쏘리.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1과 13의 내적이니까 사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지우개가 왜 자꾸 말을 안 듣습니다. 2 더하기 3이 돼서 5. 그래서 루트 5, 루트 2 적축, 루트 5. 그래서 2분의 잠깐만 또 틀렸어. 그래서 자 여기가 5가 되지. 5고 5. 그래서 이렇게 아예 없어지고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두 초점이 F'과 F인 어떤 타원. 자, 64 X제곱 플러스 16 Y제곱은 1. 근데 이걸 좀, 그 일반적인 데피니션과 타원의 데피니션과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8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타원의 그것과 연결이 될 거니, 정의와 연결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FA. 자, 그림을 좀 두껍게 그려볼까요? 자, F, A, F, B, F 프라임, 뭐, 요 사각형. 이게 72래. 그죠? 자, 요게 72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 그림을 너무 두껍게 그렸다. 다시 지워, 그럼. 자, 다시 지우고. 어쨌든, 그거는 맞는 거고.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F'A와 AF'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해서, 타원이기 때문에 합해서 일정한 수가 나올 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서, 이면적, 그 다음에 요면적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두 개를 합하면 72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뭐한 잠깐만요. 색깔을 바꾸고 요거를 P라고 하고 요걸 한번 Q라고 놔봅시다. 자, 이걸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삼각형, 요거, 여기 R이죠? 이거 지금 반지름 길이 뭐라고 묻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스몰 R로 하고, 그럼 얘도 R로 하면, 얘도 직각일 거고. 아, 그러면 P 곱이 삼각형 더하기 저 삼각형 다 나왔어, 지금. R만 구하면 돼, 그죠? 자, 2분의 1 PR 플러스 2분의 1 QR은 얼마라고요? 72. 그러면 이, 뭐, 이, 해서 144 만들어주고, P 플러스 Q 타임스 R은 144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타원의 정리에 의해서, P 플러스 Q는 EA, 그러니까, 좀 긴데의 함수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 대신에, sorry, P 플러스 Q 대신에, 16R을 집어넣으면 144가 되겠죠. 그러면 R은 16분의 144, 4로 하면 26, 또 2로 하면, 뭐가 또 문제가 있나? 아,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36. 그러면 36을 하면 10. 뭐야? 4로 해야지, 4로. 그래서 4로 하면 49, 36. 그래서 R은 9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9인 게 답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래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 이런 정규면체가 있는데 AD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2,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M, EG. M이 있고 EG. 자, 좀 두껍게. 자,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걸 구하면 되는 거니까 MEG를 한번 그려볼까? 따로 MEG를 따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EG는 4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건 4루트 2가 바로 나오겠네요. 정사각형이니까 자 EG는 4분의 2고 그럼 이제 M에서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요 길이를 알아야겠네. 요 길이 그렇죠? 이걸 뭐 이거를 뭐 뭐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M, N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 이 길이는 지금 여기에 M 말고 여기에는 뭐 L, M, L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정확하게 똑같이 내려. 그 다음에 여기로 이어. 그쵸? 그러면 이 길이 알면 이 길이는 지금 4니까 M, L은 4니까 이 길이를 알면 M, N을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N, M, N을 알 수 있을 건데 이 길이를 어떻게 아느냐. 지금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 똑같은 라인이 M, L과 똑같은 라인이 사실 DH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E고 여기가 H 그 다음에 여기가 N 여기가 L 그 다음에 여기 뭐 P whatever P 하면 여기가 지금 E E 그 다음에 여기 45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4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죠. 이 길이들은 2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반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 M, L, M을 구했어. 자 다시 자,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됐죠. 그러면 MH는 16 플러스 2의 루트 그래서 얘는 얼마야?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3 루트 2가 된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4 루트 2 루트 2 다 없어지고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28, 29, 30 이 세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제가 그 지오메트리를 잘 싫어하는 관계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양수 AP에 대해서 포물선 자, y-a제곱 여기가 a란 얘기지. 그쵸? 그 다음에 초점을 f1 한쪽만이지. 양수 부분만 그 다음에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4x 여긴 그냥 0이고 그쵸? 여기에 초점을 이거라고 하자. 자 선분 f1x2가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이 전체 길이 f1과 f2의 길이는 3이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1이다. 자 그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사실. F1의 값은 뭐예요? 이게 요 식에서 초점은 P, A가 될 거고 이게 뭐 by the definition 그렇죠?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1,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F1과 F2 사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그냥 계산해 주면 될 거야. 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3.
그래서 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9.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놔두고,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p와 q 사이를 어떻게든 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1인 거잖아. 이게 1인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자, 그림을 한번 또 예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걸 1인 걸 아니까, 다시 말해서, 요 길이. 1과 요 길이. 2를 더하면 2가 되겠더라. 왜냐하면 f1, f2가 3이니까. 거기서 1 빼면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1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뭐 k라고 해볼까요? p는 안 되겠구나. 뭐 k라고 해봅시다. x좌표의 거를 k라고. x좌표를 k라고 하면 여기 어떤 선이 있겠죠? 이 선이 있어가지고 요 길이.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이 p 값에 대칭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p라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 출발한 이것과 여기가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마이너스 p, 요게 마이너스 p니까 p 길이, 요게 p, 그 다음에 요만큼이 k 해서 이 길이는 p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x는 1이라는 이런 선을 그려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죠. 그래서 얘는 1, 그 다음에 뭐 얘의 y좌표를 뭐 x좌표를 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l, 이 길이가 바로 l 플러스 1이 되게 되죠. l 플러스 1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좌표를 l이라고 놓은 거니까, 길이를 l이라고 놓은 게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가 돼서 얘는 1 마이너스 l만큼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피에프1 길이와 QF2의 길이를 합하면 2가 될 건데, 이건 뭐냐 하면 P 플러스 K와 플러스 1 마이너스 L 이거를 하면 이게 2가 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러면 자, 1 없어져서 P 플러스 K 마이너스 L 이거는 얼마야? 이게 바로 1이 될 거고, 자, 그냥 지금 KL은 조금 지금 템포러리 숫자니까 얘를 살짝 바꿔주기 위해서 1-P 얘를 한꺼번에 갑시다.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템포러리 숫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PK와 L 이게 이 그 차이가 1-P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알고 있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자, 색깔을 좀 더 바꿔볼게요. 뭘로 바꿀까? 자, 요거. 아, 이거 별로 안 예쁜데? 잠깐만. 파란색, 오케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할 게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 지금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뭐죠? P의 x좌표가 k이고, Q의 x좌표가 l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k-l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이게. 자, k-1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길이도 얼만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요 길이도 얼만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 자,
1위가 얼마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의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그쵸? 탄젠트 값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될 거야. K-L의 탄젠트 값이 얼마냐면 오 잠깐만 잠깐만 자 오케이 탄젠트 값이 얼마냐면 1 플러스 p 이게 요 값들이잖아 1 플러스 p분의 a 자 다시 한번 조금 그래프를 조금만 따로 그려봅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l 여기가 k-l에 1 플러스 p분의 a 자 근데 아까 계산한 거에 의하면 k-l이 1-p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다시 1- 이거 지워주고 1-p가 되고 얘도 그냥 1-p를 곱해준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지금 이 p의 값 잠깐만 자 지금 다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지금 살짝 그 갈 다음 갈 길을 못 찾고 있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직각이잖아, 그죠? 직각이니까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은 1이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 1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a 제곱은 이게 바로 1이 돼야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 친구를 사용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의 제곱으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1 플러스 p의 제곱 분의 a 제곱 이거는 1이 된 거지. 그런데 1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1이다. 근데 금방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 값을 여기다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자, 그럼 저거 대신에 9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 1-p의 제곱, 1 플러스 p의 제곱, 1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은 9로 채워내주고, 얘를 1로 낚아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려나. 자, 1-p의 제곱은 9 당연히 붙고 1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돼. 9 플러스 9p 제곱 마이너스 18p는 1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2p 그래서 8p 제곱 마이너스 20p 플러스 8 이거 뭐 어떻게 돼? 2, 4, 4, 2 되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2p 마이너스 4, 4p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된다. 그럼 p는 2이거나 혹은 2분의 1이어야 된다. 자, p가 뭐야? 자, 다시 봅시다. p가 2이거나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p값을 우리가 보면 p값을 보면 할 수 있겠죠. p값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봐도 알수 있겠네. 여기서만 봐도. 이게 어떤 한 변의 길이가 1-p인데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p 값은 무조건 2분의 1이어야 한다. 자, p 값이 2분의 1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넣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자, 여길 좀 쓸게요. p 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9. 문제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문제니까 다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4분의 9 플러스 a제곱은 9. 그래서 a는 4분의 36 빼기 9니까 27. 그쵸? 자, 그러면 b제곱 어디 갔어? 자, p 어디 갔어? p는 4분의 1이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p제곱은 4분의 27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4분의 28이니까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7.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29번. 어떤 좌표평면에 OA가 있는데 이거의 길이는 루트 2. OB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 AOB, AOB 요거죠. 요거가 값이 4분의 1이랍니다. 이런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 어떤 좀 P가 이런 거 만족한다. 자, OP라는 어떤 P가 있어요. 자, 여기 P라고 합시다. 이 P라는 점은 OP의 벡터는 OA의 S 곱한 것과 이 OA의 X를 곱한 것과 OB의 Y를 곱한 것, 아, T를 곱한 것. 근데 S가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이 네모 안에 있다는 점이죠. 이 네모 안에 있게 됩니다. 가는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자, 나는 지금 뭐 어떤 프로퍼티를 OP와 OB의 내적 더하기 BP와 BP, 요거죠. BP와 BC의 내적, 이 합하면 2가 된다. 이런 이제 프로퍼티를 보여주고, 이거 뭐 금방 계산하면 뭔가 재미있게 나올 것 같고. 문제를 먼저 보면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X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O를 중심으로 A를 지나는 원이에요.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어떤 X가 여기 있겠지. 자, 그런데 구하는 게 뭐냐면 OP에 3을 곱하고, 이거. 그 다음에 OX를 거기서 뺐을 때,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겠죠. 결과적으로.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살짝 지금 지워주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지워주고. 안 그래도 지금, 저기가 스페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나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5가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기저기 복잡하게 나오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5를 중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OP, OB. 자, 그 다음에 BP와 BC를 나눌 차례입니다. 근데 BP라는 건 결국 요선이죠. 요선이니까 이건 결국 OP에서 OB를 뺀 값과 같습니다. 그죠? OP에서 OB를 뺀 값이지. 자, 그 다음에 BC는 BC라는 걸 보니까 OA와 같은 벡터가 같아. 그죠? 그래서 OA 이게 지금 얼마라고? 2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OP로 한번 묶어볼까요? OP로 묶으면, 자, 잠깐만, 여기를. 그럼 이걸 다시,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조금 줄여 써서, OA, 마이너스, OB, OA.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P로 묶으면 OA와 OP가 묶여요. 그쵸? 그 다음에 OA와 OB가 또 묶입니다. 자, 재밌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OA와 OB가 붙으면 뭐가 되죠? 이게 OA, OC를, OB를 더하면 OP 곱하기 OC가 되잖아. 그쵸? OA와 OB를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OA와 OB의 내적. OA와 OB의 내적은 OA의 크기, O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가 이 값이잖아. 그쵸?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이게 비슷해지겠구나.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2. 이 값은 2고, 이건 2 루트 2고, 이거는 4분의 1이니까. 자, OP,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OPOC는, 아, OPOC. 자, 4분의 1이니까 쭉쭉 다 없어지고, 이게 루트 2구나. 자, 루트 2.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럼 이게 2가 되고, 요거는 4. 아니, 잠깐만. 다시. 요게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루트 2. 얘는 2 루트 2. 얘는 4분의 1. 그럼 2, 2, 2. 아, 이게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얘는 3. 자, OP와 OC의 내적. 그러니까 OP와 OC의 그림을 제가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OP와 OC의 내적이 지금 3으로 묶여 있어요. 자, OP와 OC의 내적이 3으로 묶여 있다는 말은, OP의 이 절대값과 OC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코사인 세이라, 뭐 이 어떤 각이 있겠죠? 이 각이 지금 3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싶으냐면 OP에서 OX 값을 뺀, 어쨌든 그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OP를 OP가 언제 극대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 자 일단 최대값만 좀 볼까요? 최대값을 내고 싶다. 최대값을 내고 싶으면 OP가 가장 커질 때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OX 어떤 P가 있는데 그 OX를 빼고 있어. 그럼 뭐 반대 방향으로 그럼 조금 가면 돼. 반대 방향의 매그니튜드는 루트 2고 당연히 이 값이 1이 루트 2니까 그 매그니튜드만 빼주고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OP가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OX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가 너무 없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자, 이렇게 크게 하면 되나? 자, OP가 어떻게 하면 가장 커지죠? OP가 어떻게 하면 가장 커지냐면 이걸 저쪽으로 넘기면 제가 작아져야 이 값들이 작아져야 커질 거잖아요. 얘들을 OC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작아야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타가 커야 커질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야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얘가 작아야만 코사인 값이 커질 거고 그래야만 얘가 커야만 코사인 값이 작아질 거고 그래서 OP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그래서 언제가 제일 커지겠어요? 언제가 제일 커지냐면 OA 쪽으로 내려올 때 P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자 봅시다. 자 OP가 OC와 겹쳐야 돼. 아니 OP가 OA와 겹쳐야 돼요. 자 겹칠 건데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OP를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P가 여기서 어디 겹쳤어요. 자
그러면 B가 A, B 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B가 A, B 위에 있는 어떤 점이고 이걸 이제 이쪽으로 내적을 하게 되면 되니까 뭐 반대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OC, OP와 OC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다시 넘어갑시다. OP와 OC인데 이게 지금 3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OP와 그러면 OP의 절대값, 그 다음에 OC 절대값 코사인 세타 뭐가 됐든 요게 지금 3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지금 OC가 어딨어? OC가 이거고. 근데 이거의 길이를 지금 우리가 아나? 모르죠? 그런데 요렇게 해서 계산할 수는 있겠지. 이게 루트이고, 이게 이 루트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을 알고, 요거 코사인 값을 아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니까, 2 루트 2 곱하기 4분의 1 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 요 전체의, 이게 루트이고, 예, 자꾸 지우네. 이게 루트 2, 얘가 2분의 루트 2. 그렇죠?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를 알게 되겠지. 자, 여기 OC와 OA가 만나는 이 코사인 세타를 알게 됩니다. 뭐냐면 코사인 세타는 OC 분의 그다음에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OC를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나? OC를 어떻게 구해?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색깔을 좀 달리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여기가 2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거는 5, 아니지, 4, 8 더하기 2분의,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의 전체 루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16, 17.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17이 되나요? 잠깐만. 아우, 복잡해. OP. 이거 이 루트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지금 OC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걸 구했어? 자, 어쨌든 2분의 루트 17이 됐고, 그 다음에, OC를 구하는 거니까, OC는 2분의 17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7 더하기 4분의 3, 9, 1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4분의 34 더하기 18이니까 52. 52. 그러면 2분의 52는 뭐가 되는 게 있나? 아니구나. 잠깐만. 13, 12, 13. 어우, 뭐 이렇게 복잡해. 다시. 자,
다시 여기까지 맞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잠깐만 여기 아직 빼고 최댓값 최소값에 대한 리즈닝은 일단은 밸리드한 거고 요게 3이라는 거 요게 지금 일단 남아 있는 거고 그죠? 요게 남아 있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거 지금 자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게 루트 2, 이게 2 루트 2. 그러면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OC야, OC. 그렇죠? OC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OC의 이 매그니튜드. 그래야 이 요거를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OP의 값을 구할, OP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OC를 어떻게 구할 거냐? OC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래 이거 뭐 절대값으로 구해볼까요? 아니 그냥 해. 전혀 상관없잖아. 자 OC는 자 해 자꾸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OB 플러스 OC. OB 플러스 OA, 그치? OB 플러스 OA의 그 매그니튜드로 알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OB의 제곱 플러스 OA의 제곱 플러스 2 OA OB, OB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까지. 이게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건 4분의 1이었으니까 아니, 그게 4분의 1로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아니 4 2 더하기 8 더하기 2 루트 2 2 루트 2 코사인 그러니까 4분의 1 그래서 슉슉슉슉 없어지고 얘는 그래서 14가 되나요? 잠깐만 12가 되는구나 그럼 루트 12 그러면 2루트 3. 아까 거기서 비슷한 숫자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OC의 길이는 루트 3이었죠. 그 다음에 OC의 길이가 루트 3이면 아까 우리 여기서 자, OC를 지금 OA로 내릴 거야. 그쵸? 그럼 이 세타가 필요해. 자, OC가 이렇다는 말은 2루트 3.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2분의 루트 2 그렇죠?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세이타 코사인 세이라의 값은 2루트 3분의 2분의 3루트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4루트 6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4 루트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4 루트 6이 나왔으면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서 이 식으로 돌아가면 OP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 OP의 절대값은 OC 우리가 벌써 알잖아. 2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이라 벌써 알죠? 4분의 루트 6은 3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P라는 점이 이 OA 위 어딘가에 있을 때. 그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OP의 길이는 그때 당시에 OP의 길이는 이걸 계산하면 2 3 루트 2. 3 없어지고 루트 2분의 2 그래서 루트 2 그러면 OP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가장 크다 뭐가? OP가 그러니까 OP가 지금 가장 큰 값이 루트 2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 OP의 3 곱하고 빼기 X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4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이게 최대값.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해서 자, 최소값을 또 알아야지. 아, 힘들다 힘들어. 여전히 OP 이게 OC 이게 3인 건 여전하고 자, OC가 여전히 그 OC의 자, OP와 이게 결국 OP OC 코사인 세이라가 3 요걸 유지하면서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는 P값이 이 위에 있을 때 가장 맥시멈이었는데 극소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극소값은 당연하게도 P가 이 여기 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OC OC 위에 있어야 OP값이 가장 적어도 이 값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1이 되겠지. 그러면 OP의 값은 OC는 아까 얼마였지? OP의 값, OP의 절대값 곱하기 OC의 절대값 아까 얼마였더라? OC가 2루트 3 2루트 3에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그래서 3 그러면 얘는 또 3 그래서 OP의 절대값은 2분의 루트 3이 될 때 가장 미니멈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OX니까 이거는 그 갈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아까 이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X도 2점이면 되는 거죠. 이 길의 길이가 루트 2니까 그죠? 여기 루트 2니까 그러면 3 OP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미니멈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야? 그래서 m 곱하기 m, large m 곱하기 small m. large m 뭐였어요? large m은 4 루트 2. 자, 그래서 large m 곱하기 small m. large m은 다시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러면 자, 볼까요? 2 곱하기 이렇게 지우기가 또 커. 자,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야? 6 루트 6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는 6 루트 6에 붙은 루트 6에 붙은 A가 B 있는데 이거 절대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6 제곱 더하기 8 제곱은 6636 8864 해서 100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아,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세 과목으로 나누어진 걸 다 풀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봅시다. 어떤 좌표 공간의 중심이 2, 식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고 지름이 보니까 5예요. 그쵸? 지름이 5가 있다. 그러면 z값이 5니까 사실 이게 xy축에 접하겠네. 그쵸? xy축에 올려져 있는 형태의 구가 될 거고. 자, OPC와 만나서 OPC와 만나 C는 어디 있어? 아, C는 이 센터. 그치? C가 이 센터인데 OPC와 만나서 이루는 점을 생기는 원위 자, O P C 이게 이제 어떤 평면을 이룬다고 이게 이렇게 크게 돼서 그렇죠? 그걸 뭐 그
생기는 점. 뭐 이쯤에 한 Q라고 잡아볼까? 큐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위로 어디 뭐 이렇게 평면이 있겠지. 아르노. 그 다음에 9S 위를 움직이는 점 R.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R 아무데나 R 그렇지 아무데나 R 있어. 자, 이 점을 XY로의 평면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자 여기 그럼 여기 Q 1. 또 얘를 내려가지고 얘는 또 Q 2 뭐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 값을 0으로 만들었겠죠. 자, 삼각형 OQR의 넓이가 최대로 OQR의 넓이가 최대로 되게 하도록 하는 QR에 대하여 삼각형 OQR의 평면이 PQR로 넘어가게 하면, 그러니까 OQ1 1 R1이, 아, 이거 내 맘대로 썼어. R1이 O PQR로 정사형을 두번 한다는 거네. 그렇죠. 정사형을 두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값을 저렇게 만들었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좀 엉성하게 그리긴 했지만 핵심은 이거야. 요 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맥시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자, 이게 지금 Q점이 특이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OPC? OPC가 뭐야 약자지? OPC는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약자인데 이 평면 위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OP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특이한 점이니까 C도 한번 밑으로 내려 봅시다. C도 XY 측면으로 내려 보면 자, 어떤 게될 거냐면 그러면 이게 가장 넓게 가기 위해서는 OPC가 어떤 OPC 이게 지금 OPC라는 건 보통 보니까 그 이렇게 생긴 평면이 지금 이렇게 그죠? XY 축과 수직한 왜냐하면 지금 OP가 XY 축과 수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C의 방향으로 자른 거예요. 딱 반원이 나오겠네요. 딱 반원인가? 어쨌든 그 반구 그딱 그렇게 슬라이스한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자 언제 Q가 가장 멀리 퍼지냐면 이게 Q 값이 여기로 올때 가장 멀리 나가는 거잖아 이게 그죠? 지금 이 삼각형을 이 파란 삼각형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Q가 사실은 어디 와야 되느냐? 여기 와야 되는 거죠. Q가 여기로 올때 가장 커집니다. 이 길이는 오지. 왜냐하면 이 수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 얘도 그럼 5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자.
그러면 C가 여기 뭐야? C가 C의 좌표는 2 루트 5겠지. 2 루트 5 0. 아, C가 아니고 C1. C1의 좌표는 2 루트 5 0.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 거리, C1까지의 거리는 4 더하기 5의 루트니까 3.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O, Q1, 그 다음에 R1. R1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그냥 아무데나 움직이는 이 점이라고 그랬어요. 얘도 그러니까 저쪽으로 어떻게든 최대 멀리 가야 돼. 이게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PQ는 자, 다시 OQ1. OQ1은 여기가 여기가 Q 어딜 거고. 잠깐만. 이거는 지금 2 루트 5고. 그럼 이 길이는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 왜냐하면 여기 가장 맥시멈 나가는 걸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5 돼야 되는 거지. 그쵸? 이 R값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 저쪽으로 멀리 가서 이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여기가 5가 되는 이런 R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5고 그럼 이 지점도 이 높이도 나올 거 아니야. 높이도 5.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 길이는 4가 되고 자,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런 PQR. 어차피 우리 PQR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PQR 쪽으로 정사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8이고 그래서 PQ의 길이는 16 더하기 88 64 해서 루트 80. 뭐 정리하면 4 루트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QR도 구할 수 있나요? 자, QR도 여전히 저쪽 끝에 있기 때문에 요게 5만큼 내려왔고 이건 그림 다시 그리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뭐 여기 밑에인데 여기 이렇게 밑에 자, 이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QR 자, 5R1 자, 5R1 어디 있어? 5R1 요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25 더하기 9 루트 34. 얘가 34니까 루트 34니까 그리고 얘가 4니까 PR은 루트 16 더하기 34 해서 얘는 50이니까 5 루트 2가 되겠네. 자, 하나하나씩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 구했고 얘 구했고 자 QR은 얼마라고 그랬죠? 잠깐 PR QR이 아니고 PR은 5 루트 2. 자, 그 다음에 QR도 구할 수 있나? QR은 QR은 RCQ 여기서 구해야겠지. 그렇죠? 여기서 RCQ 이게 반지름이 559. 그 다음에 이게 직각이 될 때가 가장 클 거니까 그러면 RQ는 5루트
2가 되겠네. RQ도 오르트이야? 오. 그러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PRQ를 한번 그려볼까 그럼 이제. 자, 지금 이거는 그려놨고, 자, PRQ. 얘는 뭐 그냥 사실 면접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야. 얘는 다 구했고 PRQ가 문제인데, 얘 아까 했지만 PR은 5루트 2, 그다음에 RQ도 5루트 2. 아, 직각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에 PQ가 4루트 5. 오케이. 그러면, 4루트 5니까 얘가 2루트 5가 될수 있고. 그러면 얘는 얼마야? 50 빼기 5, 4, 20의 루트. 그래서, 루트 30. 얘의 길이는 루트 30. 어디 틀렸나? 자, 어쨌든 대충 나 지금까지 했던 걸 풀면 PRQ의 면적은 그러면 루트 3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 그래서 5가 빠져나온 10 루트 6이 되겠죠. PRQ는 10 루트 6이 되고, R, Q, Q1, R1.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니까 4. 얘는 20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Q, R, 자, 잠깐만. 지금 얘를 PRQ를 XY축에 지금 투영한 게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세타는, 자, 원래 거, 오리지널. 10루트 6에. 응? 그 다음에, 위에 거. 20. 원래, 투영된 거. 그쵸? 이게 20이니까. 그러면 2 해서, 얘는, 루트 6분의 2.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6 되고 2 되고 루트 6.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 되죠. 이게 지금 코사인 세이타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얘를, 원래 거를 아래쪽에 투영했다가 다시 아래 거를 위쪽으로 투영하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20 곱하기 3분의 루트 6을 하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끝. 근데 답이 뭐야? 자, P값과 Q값, 어디에 붙은, 루트 6에 붙은 P값과 Q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더하기 3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평가 문제지, 수학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능이 되게 특이했어요. 과목별로 이렇게 8문제씩 나올 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나와서 그좀 심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평이해졌으면서 대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하게 어렵다기보단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